자, 화이트 진로가 차미슬 프레시의 도수를 낮춘다고요? 네네, 맞습니다. 14일부터 이제 리뉴얼 제품을 출고를 해서 기존에 이제 도수가 16.5도였는데 네. 16도로 낮춘다. 근데 뭐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시중에 나왔겠네요. 그렇습니다. 저도 뭐 마셔보진 못했는데 아직. 네.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소주 얘기를 왜 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엄연히 하이트진로 상장사고 하이트진로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차미슬입니다. 그래서 네. 요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어쨌든 핵심은 16.5도에서 16도로 낮춘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번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16.5도에서 16도 맛이 좀 달라질까요? 아무래도 조금 순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? 느낌을 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좀 얼마나 좀 이 도수를 낮춘 게 좀 효과나 그런 뭐 뭐랄까 맛에 좀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차미슬 프레시 도수 낮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 들 하고 있거든요. 뭐 일단은 뭐 일전에 한번 언급드린 이제 롯데의 세로 경쟁 제품인데 뭐 제로슈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 세로가 16도인데 어쨌든 세로가 흥행을 하면서 차미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16.5도에서 좀 위협을 느끼나 보죠. 아무래도 뭐 그런 제품을 지금 1위 상품을 거기에 맞춰서 도수를 내린다. 맞습니다. 이런 네. 분석도 있고요. 그리고 다른 분석으로는 이제 원가 절감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네.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취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도수를 낮추면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알코올은 이제 그 소주를 제조할 때 원료인 주정에다가 이제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만드는 게 이제 소주인데. 네. 그러면 도수가 높아지면 원가가 높게 들어가는 거네요? 맞습니다. 이제 주정이 원가라고 치면 예. 그 물을 섞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면 물의 양이 늘면 당연히 이제 주정 자체가 희석되는 부분이 그러면 있기 때문에.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위스키가 비싼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까?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. 이제 왜냐하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선 소주 값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. 뭐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에 고려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국내 생산할 때 뭐 통상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한 0.1도 정도 내려가면 한 병당 주정 값이 한 0.6원 정도가 준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예. 보고 0.1도면요. 네네. 네. 그래서 이게 저도 놀랐습니다. 뭐 한 해에 한 수십억 병의 소주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.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0.5도를 낮췄으면은 그래도 뭐 수억 원의 비용 절감이 있기 때문에 네. 뭐 이렇게 좀 분석하는.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0.1도에 0.6원이면 0.5도 내려가면은 30원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상당 부분 좀 원가 절감 효과가 있고 이런 좀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 이슈는 하이트 진로가 차미슬 프레시에 대한 그 도수를 낮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일단 네네. 원가 절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정리를 해보죠. 네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